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김성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10번째 시간 연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원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기를 한번 보면은 연기는 시간 연기, 어원 연기, 어원 연기가 공간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하여 우리가 12 연기 이렇게 연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 연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어원 연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색수상 행식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져 있는데 아마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 이 어원 연기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어원 연기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그 지하수 뜯어먹지 그죠? 네. 그 생수 하면서 그 지하수를 뜯어먹는데 그 지하수라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 이 땅을 파고 내려갈 것 같으면 불투수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불투수층을 지나면은 그 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뚫고 거기에 고여 있는 그 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생수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불투수층을 뚫어야 우리가 그 지하수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투수층 뚫기가 그냥 상태에서는 뚫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이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설명하셨고 이 팔정도 중에서 마지막 우리가 정념과 정정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든 이 공부의 핵심은 정념과 정정입니다. 관조한다 혹은 또 집중한다.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거 불교 방송 나온다고 면도 열심히 하다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이 면도 하면서 이 입술에 조금 비었어요. 집중하다가 엉뚱한 생각하니까 면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다른 생각하다가 이게 좀 비었습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나는 누구였는가 아무리 우리가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똘히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요. 네. 그 생각에 계속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혹시 히말라야 산 우리가 등정을 한다. 만약 히말라야 산을 등정할 때 우리가 0.1초라도 딴 생각을 한다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기에 온 생각을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산을 등정할 때는 0.1초라도 딴 생각을 하면 죽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냥 가만 앉아서 내가 전생에 과연 누구였던가 무엇이었던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그 생각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혹시 우리 처마 밑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볼 것 같으면은 100년이 지나면은 그 밑에 바위에 구멍이 뚫혀요. 네. 우리 아마 초원에서 어릴 때 클 때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이 생각을 집중한다 하는 것은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 작업하고 똑같은 거라요. 그 내가 한 생각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뚫혀요. 네. 우리가 그 생각을 뚫는다는 것이 바로 이 지하수의 불투수층을 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이 우리 표피 근처에 있는 이 가벼운 것을 우리는 육식, 현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생의 업이라든가 내가 살면서 내한테 축적되어 있는 이 업, 제7식, 만화식 우리는 평생 그걸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사는데 갖고 사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불투수층과 같은 겁니다. 불투수층으로 쌓여 있는 그걸 우리는 평생 써먹으면서 살아요. 그거를 뚫고 내려가면은
바로 거기에 그죠? 맑고 깨끗한 물이 고여 있어요. 이제 이거를 뚫어야 우리는 본래 물들지 않은 본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한다. 캐슬 때 견성.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 불투수층을 뚫고 들어가야 보이는 거라요.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에서 시간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은 공간은 공간적인 어떤 이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실제 과연 부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행을 하셨고 깨달은 내용이 과연 우리가 이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을 왜 그렇게 그죠? 어렵고 힘이 들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왜 이 불교가 어려운가 했을 때 누구나 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 오온 부분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좀 더 그죠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투수층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로 우리는 이 오온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오온이라 하는 것은 같이 한번 볼까요? 간단해요. 색, 수, 상, 행, 식. 이 다섯 가지가 이 오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온은 이 육식에서 작용하는 현상적인 작용이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부분은 좀 더 이 근본적으로 이 오온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색이라 하는 것은 처음 출발할 때 색은 루파라 하는 이 색은 아집도 되고 물질도 됩니다. 물질 작용이 돼요.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집을 우리는 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집 내가 그죠 갖고 있는 고집 집착 하는 이 생각,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이 아집을 우리는 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는 이 변화하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변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핵심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무아락했습니다. 우리가 무상이라 하는 이 개념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라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출발점은 생이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종착역은 멸이 됩니다. 그래서 생멸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고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공간적인 변화 우리가 어릴 때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처음 생명체가 그죠? 임신이 해가지고 생겨가지고 또 태어나서 점점 커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어른이 되고 계속 이렇게 성장합니다. 네. 큽니다. 변화가 돼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멸,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몸에 수분 함유량이 약 한 98%, 그죠? 이만큼 돼요. 95% 이상 됩니다. 젊었을 때는 수분 함유량이 약 한 90%. 이 나이가 들면은 지금 저희들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그는 70% 넘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요. 물 함유량이 74%, 75%, 65%, 64% 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생멸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 몸의 수분의 함유량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물이 가득 찼다가 약 한 이 수분 함유량이 64%, 65% 정도쯤 되면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공간의 변화라 하는 것은 애가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크고 또 어느 순간은 그저 또 죽고 멸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도 이 공간에서의 변화라요. 또 하나의 변화는 지금 우리
보살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뭐 집에서 오시기도 했고 다른 곳에서 일로 오셨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간이 이동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생에 잘 살다가 죽고 우리는 극락에 태어난다 했을 때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갔어요. 이것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의 변화라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한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이 끊임없이 그죠? 이 조만한 덩치가 커지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 오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오온에 대한 이해라 하는 것은 이 생명이 만들어지고 성숙되고 그죠? 그러다가 또 생명은 소멸돼 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어야 이 오온의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잘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오늘 공부는 좀 수월해요. 네. 사실 이 연기를 제가 약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죠? 작정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것이 우리 연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연기의 내용, 온이나 그죠? 혹은 무상이나 많은 부분들을 단편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나오지만은 이 연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끔 체계적으로 그죠? 이해를 하고 체계적으로 아마 공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의 작용에서 첫째,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 이것은 뭐냐면 변화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뚱이가 처음 그죠? 조그만 했다가 이게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커져요? 내 지금 갖고 있는 네 몸뚱이만큼 커져요. 우리가 또 얼마만큼 예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만큼 우리 지금 요렇게 딱 돼 있어요. 아, 살 좀 빼고 싶은데 살이 잘 안 빠져요. 생각에서 살이 빠져야 몸뚱이 살도 빠지는데 우리 몸뚱이 살 한 몇 개월 노력해서 빼나 보세요.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야 내 업이 달라져야 내 모습이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오온. 즉 뭐냐면은 이 오온이 현상에서 우리가 이 의식작용, 현재 의식에서 이 오온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은 이 두 가지 전부 다를 두 시간 만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내용이 끊어지면은 3시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은 2시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첫 출발점은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불교를 이해시킬 때 너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존재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인식을 시켜요. 그랬을 때 눈으로서 어떤 대상을 봄으로써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했을 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그죠? 무상하다케고 무아라케고 그 무아라케는 이 개념 속에는 한 생명체가 점점 커지고 소멸하고 하는 이 과정의 무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위치적으로 변하는 것도 똑같이 그죠? 이 무아 속에는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변화로서 그죠? 어떤 이 오온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이 변화라 하는 것 자체가 변화라 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어린애가 몸뚱이가 조금 적다가 조금 더 커지는 과정. 이거를 보면 우리는 또 변화의 과정이 돼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술을 감안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술은 식초로 바뀌죠. 술이 또 식초로 바뀌더라.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봄으로써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한번 그죠?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변화하는 그죠? 변화를 동반하는 오온에 대한 이해가 처음 우리가 한번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 가지고 술과 식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하는 어떤 A법이 있어가지고 B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른으로 바뀌는 것도 A법에서 B법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지금은 아 누구를 쳐다보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니더라 마음에 안 들더라 한 것도 A법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B법은 아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 B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생각이 A에서 생각이 B로 B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즉 우리가 A법 처음에 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이 있다가 이 술이 어느 순간 식초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A법에서 B법으로 바뀝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지금 10시에 쉬면 더 좋았는데 시간이 7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A법이 B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법이 B법으로 바뀐 시간의 시점이 7시라면은 7시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술이 있었죠. 그리고 7시가 딱 되면은 7시 지나서는 뭐가 있다? 식초가 있습니다. 식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비법은 어떻게 됩니까? 7시 이전에는 식초는 7시 이전에는 없었지요. 네. 없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뭐 한 겁니까? 생한 거죠. 생.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멸이라 하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다가 7시를 기점으로 식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겼으니까 식초는 생겼습니다. 7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래 뭐가 있었어요? 술이 있었죠. 술이 있다가 술은 7시가 지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은 뭐 했다? 멸했다. 그래서 우리는 생멸을 A법에서 B법을 보니까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생멸 현상이 일어난 거라요. 우리 몸뚱이도 똑같죠. 어느 순간 태어났다가 또 우리는 생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생멸을 해요. 이 기간이 긴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술과 식초를 예로 든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멸을 한다.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변화, 무상이라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생멸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생멸한다 하는 겁니다. 생멸이 우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법이 그러면은 있으려 하면은 즉 뭐냐면 식초가 있으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다? 술이 없고 식초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우리가 물 한 그릇 뜯어 놓고 10년을 100년을 기다려 봐도 이 식초가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술이 있어가 술이 결국은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법이 식초가 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뭐 있어야 되겠다? A법, 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보살님들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기댄다. 그러면 의자하고 내가 동시에 있어야 내가 기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성이 만약 우리가 내가 의자에 기댄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와 의자가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기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고관계라 하는 것은 동시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즉 뭐냐면은 A법이라 하는 것은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없어져 버리고 7시부터는 B법이 생겼어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의자에 기댄다든가 그죠? 했을 때 항상 앞에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 의자에 기댄다든가 혹은 나무를 잡고 내가 서 있다든가 하는 이런 연고 관계가 성립하는데, 하나는 생기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연고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가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 우리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쭉 앞에 것이 전제되어가 뒤에 것이 생기고 또 그저 우리가 이렇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연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공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생각했듯이 뭐라서요? 여기서 살다가 우린 극락 갔어요. 여기서 살다가 죄를 많이 지어가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공간 관계의 변화라 하는 것은 이렇게 그죠? 변화가 위치 이동도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오온이라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이 안 있어도 관계 그죠? 이런 연구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제 연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나와 의자가 동시에 있어야 이 연고 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죠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공간으로 이제 치환돼요.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직선적인 사고라요.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즉 뭐냐면은 평면적인 사고라 가지고. 이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쉽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덜 익숙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 변화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시에 존재해야 그죠? 연고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이런 연고 관계가 성립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이제 공간으로 이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위대성, 부처님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깨친다거나 그죠? 우리가 이 오온을 열심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해서 오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체계를 한번 세워본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아 이런 관계들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즉 뭐냐면은 이 현대 과학은 이 확률론적으로 뭔가가 그죠? 또 미립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립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립자 세계라든가 혹은 또 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불교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엄청 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수월한 공부를 조금만 우리가 더 그죠? 이제 실천을 한다면은 불교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간적인 문제를 공간적인 문제로 이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공간, 즉 변화라 하는 이 개념을, 변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시간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술이 있었고 술이 식초로 우리가 변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공간에서 이제 설정을 해 보는 거라요. 그 이제 시간에 대한 7시라 하는 시간의 변화를 공간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본다면은, 공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17층입니다. 그러면 16층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18층에 있는 사람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어디만 보인다? 17층 우리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예. 이 생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만 보이지. 죽어서 그죠? 극락 갔다. 18층 갔다.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지옥 갔다. 16층에 사는 사람 지옥이라면 우리한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층이 있어요. 층. 다양한 이 공간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17층, 18층, 16층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오온이라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죠? 이해가 수월해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치환하다 보니까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17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요 밑에 공간은 우리가 16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세상, 이것은 17층이라요. 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잠재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공간은 우리 하늘나라도 있고, 그죠? 우리 육도 윤회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이 세상에도 다 있지만은 지옥이라 하는, 그죠? 다른 층의 세계들이 다 있어요. 하늘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33천, 뭐 그죠? 이렇게 많은 하늘나라도 다 달라요. 층이 달라요. 바로 이렇게 층의 개념을 공간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오원이 이제 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바뀌느냐?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을 해서 식초는 어떻게 됐어요? 생겼죠. 생겨났으니까 없다가 뭐 했다? 없다가 생겼어요. 그리고 술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17층에 있는 우리 보살님들은 다 보여요. 그런데 16층에 있는 우리 PD님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세상을 17층이라고 생각하고 잠재된 보이지 않는 세상을 16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7시라 하는 시점을 기해서 식초는 어디에서? 16층에서 17층으로 올라온 거라요. 아,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보이고 있는 거라. 식초는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거라요. 술은 이 17층에 있다가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속 내려가 버렸어요. 16층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7시라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간의 문제를 공간으로 바꿔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17층에 식초는 우리 눈에 보이고 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술이 원래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16층에 있죠. 또 원래 식초가 없었어요. 16층에 있던 것이 17층으로 올라온 거고, 또 술은 17층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연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죠? 불생불멸, 그죠?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는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6층에 있던 식초가 17층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식초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16층에 있다가 17층에 올라온 거라요. 단지 올라왔을 뿐이다. 또 17층에 있던 식초는 술은 7시를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뭐다 다 그냥 그대로 있었는 거라요. 불생불멸. 우리 그 반야신경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오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그죠?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살았다 있다 고 이야기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해요. 극락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단지 뭐다? 공간이동밖에 안 한 거라요. 그죠? 지옥 갔다 잘 못 살아가지고 공간이동만 한 거라요. 우리는 이 생에서 보이는 것은 있는 거고, 이 생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없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 공간 개념에서 이해할 때는 원래부터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있었던 것이 어떻다?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멸했다, 없다고는 이해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끝나요. 우리 윤회 다른 곳에 있다가 또 다시 와요.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 오온이라 하는 것은 공간에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생기는 거라요. 네. 이 생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만들어질까? 어느 만큼 만들어질까? 우리 지금 내 모습보다 다른 모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는데 왜 이래밖에 안 됐을까? 어느 만큼 만들어지겠어요? 내가 세생세생 살아오면서 이 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엄만큼 내 모습을 만들어요. 그죠? 어, 아이고 눈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럼 눈이 죽어도 안 커져요. 그러니까 내 엄만큼의 눈을 만들고 내 엄만큼의 얼굴을 만들고 내 엄만큼의 이 몸뚱이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냥 생멸의 세계입니다. 있다가 없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법안으로 보면은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원래 뭐다? 열반 적정 원래 모든 것들이 그죠? 불생 불멸하는 세계다.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있던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은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그죠? 늘어가 버리거나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래서 원래부터 다 있던 거 바로 이것을 이것이 그죠?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불교를 실상론적에서 실상론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연기, 연기라 하는 기본 속성은 무상이고 무아였어요. 끊임없이 그죠?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할 때는 바로 우리는 그죠? 실리적인 입장에서 바로 그죠? 이 실상 세계를 보는 거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 눈으로 봐요. 내가 아는 만큼 그죠? 내 아집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아집으로. 내 아집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내한테 보이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죠? 인식과 이해.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훨씬 더 그죠? 편안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제 이 정도 우리가 개념을 이제 이해한다면은 이제 뭐가 이제 오온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오온. 오온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산스크리트 원어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삼우드 아야가 오온입니다. 그러니까 삼우드 아야. 우리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우리 연고 기댄다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기댄다 하는 개념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 바로 오온이고 그래서 이거는 삼우드 아약 하는 것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시간은 앞에 기 전제돼야 뒤에 기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앞에 것을 전제를 해가 뒤에 연속이 되는데 비해 가지고 이 오온이라 하는 것은 앞에 것 뒤에 것 없어요. 이제 같이 함께 존재해요. 즉 뭐냐면은 우리 보살님들도 여기 계시고 그죠? 우리 저 선생님들도 저 뒤에 계시고 이 전부 다가 다 같이 이 공간 속에 같이 있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바로 이 오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몸뚱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요. 삼 하는 말은 우리 말로 함께 우드 아야는 함께 올라옴, 그죠?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 처음 전제에서 뭐였어요? 오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간으로 치환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 했죠. 존재하던 것이 어떻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올라오면은 생한 거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늘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생멸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있던 것이 보이는 세계에 있느냐 잠재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느냐 하는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오온이라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8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견, 바르게 보는 게 우리가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본다 하는 것은 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투수층을 뚫고 그 지하수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래 내 성품을 봤을 때 물들지 않는 번뇌와 그죠? 세세생생 내 업에 물들지 않는 우린 지금 화선지에 전부 다 오만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물들여 있는 물들여져 있는 그거를 갖고 우리가 판단해요. 자 TV에 예를 들어 장동건이 나왔다. 장동건이 나왔을 때 그 장동건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부 다 우리 보살님 마음 속에는 장동 눈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장동건 마음에 든다 긁이고 또 뭐 그죠? 뭐 이 말을 열심히 보는 분은 아이고 난 내 마음에 덜 든다 긁고 누구나 다 잘, 나름대로 그 잘생긴 장동건을 놓고도 마음에 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보살님들은 다 자기 남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 그런 식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드는 거라. 즉 뭐냐면은 그 업이 내한테 들어 있어요. 전생이든 전생이든 고승 그런 형태를 마음에 들게 하는 내한테 그 업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장동옥이라고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내 아집으로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이야기할 때 맞다 틀린다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좀 더 우리가 객관적하는 말을 자주 써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주관을 배제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바로 그 뭐냐면은 정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그죠? 살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 그죠? 색 루파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색에서 색은 아집을 보는 경우 아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물질 작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색을 아집으로 볼 때 아집으로 본다고 할 때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죠? 물질이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가 12연기를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온이 먼저 오고 뒤에 그죠? 시간연기가 따라 들어와요. 먼저 온은 색수상 행식에 보세요. 여기는 어떤 육체 우리 몸뚱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루파로 루파라 하는 이 색을 아집으로 볼 때는 뭐냐 하면은 뭐가 없어요. 이 물질적인 개념이 없이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 이 아집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변할 가능성이 있는 실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했잖아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당연하게 변합니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집착하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못하도록 변하지 않는다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옆에 죽는 거 누구 보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또 내 거라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요.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집의 출발입니다.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변하지 못하도록 집착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집이라요. 색 다음에는 우리 색, 수, 상, 행,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색 다음에는 수. 그러니까 이 아집 다음에 따르는 것은 수. 우리가 배다나 걷는 수. 감수작용, 생각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어떤 대상을 봅니다. 아까 장동건을 봤다 했을 때 장동건을 보는 순간 이제 뭐냐면 내 생각이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요. 그죠? 이 감수작용이라 하는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뭐라 했어요? 아집이라 하는 것은 나는 바뀌지 않는다고 고집을 해요. 그런데 바뀐다 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서 우리가 변화에서 봤을 때 뭐라 했어요? 층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16, 17층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 세계고
이것이 16층으로 늘어가 버리면은 잠재된 세상으로 늘어가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A, B 이 관계를 이해할 때 B 바로 나라요. 그죠? B가 나라면은 나도 변합니다. 나도 변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A로 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영원히 살 것 같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거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B, 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옆에는 죽고 변하고 해요. 그러니까 살았다가 죽고 죽었다가 또 누가 아들 또 태어나고 뭐가 죽고 사는 것도 계속되고 세상을 보니까 끊임없이 또 바뀌고 변하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를 보니까 변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야 하느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옆에 것을 보니까 옆에는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는 변해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본래 성품을 모를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불안이라고 불안과 공포라요. 왜 불안한가? 바로 불안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불안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가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변하는 것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불안해지는 거라요. 왜? 내가 생각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나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깔립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나도 변하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고집하고 집착을 하지만은 세상은 변하고 바뀌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바뀌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기서 생기는 마음이 불안이라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명의 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불안하기 위해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대상은 보니까 전부 다 변해가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변해가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하다? 나하고 같이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라요. 바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나는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은 전부 다 안 변해요. 그러면은 그 안 변하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해버려요. 나한테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갖다 붙여버리면은 아 대상들도 안 변하는구나. 나와 하나니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중요한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갖다 붙인다 하는 것이 자기화입니다. 바로 나로 만드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내 음만큼 만들어내요. 우리가 어원에서 우리가 어원이 갖고 있는 이 몸뚱이는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내 몸뚱이만큼 내 음만큼 이 몸뚱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전부 다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음만큼 만들어진 그 몸을 갖고 또 성장하면서 그죠? 이렇게 계속 이까지 살아온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가 복제하듯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도 이 복제화 내 업을 복제화해서 이 몸뚱이를 이만큼 딱 만들어내는 거라요. 우리 보면은 생각과 육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업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내 육신을 보면 내 업을 그죠?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스님이 그 불단 청소하면은 다음 생에 엄청나게 예뻐진다 하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제일 먼저 불단부터 먼저 청소했어요. 자, 이런 것이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전생에 하고 있는 내 음만큼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 진정으로 예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업을 그렇게 선업을 짓고 내 업을 그렇게 만들어야 예쁘시고 날씬해지고 하는 거지. 우리 가가 수영하고 그죠? 아무리 돈 주고
운동회가 몸을 빼보세요. 한 달, 두 달만 가만 놔두면 또 똑같아 원 형태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아, 내 업을, 선업을 짓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착한 생각을 해야 되도록 그죠?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온을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색, 수, 상, 행, 식에서 이번 시간에는 색, 수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내용, 결국은 이 수가 이 자기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그죠 육신을 얼마만큼 복제를 이 정신적인 이 복제에 의해 가지고 내 음만큼 이 몸뚱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온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